왔어요. 네, 다 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예. 오늘도 울었어요. 울었어요? 네. 응, 그래야 돼요. 감정 표현 잘하세요. 아픔이 흘러내렸어요. 응. 응, 잘했어요. 이따 봬요. 네. 우리는 그 산책하면서 예. 태양명상 하고 왔는데 예. 계곡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아, 이제 걸레 빨려고요. 걸레도 좀 씻겨놓고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근데 아까 저 실오라기 하나 안 걸린 친구 같던데 뭐 아침부터 뭐. 예? 아침부터 뭐 샤워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 말이야. 살살 거짓말 쳐 자꾸. 너무 유연해졌죠? 너무 좋아졌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말이야. 진짜 하나도 안 아파. 그래, 거짓말 같지? 저기 우리가 예. 지금 이 주아 씨가 지금 약간 자기 그거보다는 저 체중일 거거든. 예. 그래도 체중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 그렇죠. 신 선생님 주수식만 하고 나는 하루 예. 상체식 한번 하는데 예. 우리 그래도 이제 몸무게 중간에 한번 점검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예. 앞으로 조금 더 나가서 써요. 네. 우리 오늘 검사 좀 체중 점검 좀 해야 돼. 살을 빠지는 그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중간에 이게 필요하거든. 이게 친 선생도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고 나도 마찬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거든. 그래 마지막 진짜 신전생이 너무 많이 빠지면 견과류라도 조금 드려야 되니까. 선생님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뭐 한 2kg, 2, 3kg가 안 빠졌겠나 싶네요. 생체식 그때 1생체식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주수식 하면서. 예. 나는 안 빠지고 그 앞전보다 도려 쪘더라고. 주아 씨는 평상시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나가요? 47. 47 정도 네, 나간다고. 예. 60 키가 164니까 조금 저체중이죠. 그렇나? 네. 내가 보기엔 딱 좋아 보이는데? 맞아도. 이제 오늘이 이제 2박 했나요? 우리 집에서 벌써? 3일째죠. 3일째네. 네네네. 자, 오늘 어때요? 오늘 몸 상태?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지금 아침에 일기를 썼고요. 한 6가지를 적었어요. 그냥 안 믿기는데 적었거든요. 눈의 그 통증 때문에 정말 너무 괴로웠었는데, 안과가 해결이 안 됐었는데, 눈이 어땠어 내가 라는 걸 잊을 정도로 지금 눈에 통증이 없고 너무 맑고 그 머리에 갇혀있던 그 박스 안에 갇혀있던 뇌 안개 그게 싹 없어졌어요. 안개처럼 뿌였던 거 그게 사라졌다는 거지. 바람이 여기서 불었다 이렇게 관통해. 어디에 있거나 갇혀있었거든요. 머리가 그 고통체가 그냥 휙 날라갔고 그리고 왼쪽 부분에 그런 마비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침에 제 요가하는 거 보셨죠? 그래 나 깜짝 놀랐다. 어제 산에 올라간 것도 기적이지 기적. 왜냐면 제가 20대 때 그렇게 올라가봤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10년 더 네. 더 걸린 거지 10년 만이야? 오르면서 내일 못 일어난다. 이건 분명히 내일 사람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에 너무 멀쩡한 거야. 근데 산에 온 게 꿈만 같다. 뭔가 그런 거. 가볍고 그리고 양치하는데도 입에 냄새가 안 나죠? 몰랐어요. 아까 칫솔 보고 내가 여기 와서 양치를 몇 번 했지. 제가 입에 항상 야채를 먹고 이렇게 해도 약간 독소가 끼었다는 느낌. 그리고 텃바늘 있잖아요. 예. 보기 전에 한 열흘 정도 아프고 쓰라렸거든요. 그게 싹 없어졌어요. 자연치 단식 하루 했죠, 선생님. 산에 올랐죠.
아침에 또 산책했죠. 아침에 태양 명상 했고. 근데 정말 추운 날씨인데 산속에 그렇게 따뜻하더라고. 네. 자연 치유가 일어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빨리 이런 게 그냥 기분 탓인가라고 하기에는 계속 점검한 내 몸을 꼬집으면서 점검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 그 뭐야 진통성 마약 걸로 마약 진통제로도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통증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스님이 더 이상 단계를 높이면 쇼크 오니까 이게 최고 단계다 할 수 있는 처방을 했는데 약이 안 듣는 거죠. 눈알을 못 굴렸으니까 그 마약성 진통제가 안 듣는 사람은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냐고. 그래서 병원에서 거의 방치를 했어. 없죠. 그렇게 오래 산에 걷고 그래도 없어요. 아침에 통증 없었죠. 그리고 이제 요가를 제가 아프면서도 계속 요가를 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밸런스도 안 맞고 근데 관절이 너무너무 아픈데 손을 막 그냥 접히고 숙이고 이게 너무 쉽게 되니까 거의 뭐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하루하루 몸 상태를 점검하고 쓰고 그렇게 해놓으세요. 하고 있는데 막 리스트가 막 길어져요. 이제 쓰는 리스트가 너무 신기하니까. 왜냐면 제가 워낙 예민하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이 눈만 뜨면 아침에 새벽에 눈만 뜨면 이렇게 확 바로 안 하고 점검을 제가 다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근데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지. 뭘 둘러볼 구석이 없어. 막연하게 알았던 그런 걸 확고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죠. 어때요? 이 친구도 아마 그랬을 거야. 이게 누군가가 어떻게든 이 뭔 약이 있든 해서 나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뭐 신약을 기다리고 어떤 명의를 찾고 그럴 마음이나 동요는 별로 없었고 이상하게 기도도 그런 기도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안 뭔가가 있을 거다. 그걸 찾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갈망하고 했던 것들이 다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자연이 답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이 계속 끊임없이 내 몸도 변화하고 치유하고 정화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좋아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제가 진짜 그렇게 대답만 했거든요. 말을 하기 싫어서. 왜냐면 말하면 숨이 차고 되니까 힘드니까. 그래. 근데 자꾸만 지르고 싶어. 그래, 이제는 그런 거를 좀. 두꺼비 아니에요? 예. 어? 두꺼비로 나온 것 같은데, 큰 두꺼비가? 진짜? 저 태어나서 고라니도 이제 산에서 처음 보고. 그래. 어제 고라니 오늘 봤잖아, 어제 고라니 두 마리. 선생님 말인 줄 알았어요, 말. 말 너무 커가지고. 네, 이제 하루하루 벌써 순간순간 지금 벌써 치유가 완성돼 가고 있다고 나는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정상적인 아주 그냥 건강한 사람 내가 데리고 가 다니듯이 자꾸 다니고 싶은 거야, 데리고. 응. 혼자서는 안 해지니까. 스님하고 막 뛰고. 응. 스님. 네. 우리 동치미 한번 먹고 또 산에 가야지. 어째? 몇 시? 가서 이제 바로 준비해서 먹을 거니까. 왜냐하면 시간을 좀 늦추면 늦출수록 치유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고픈 게 아니라 동치미가 먹고 싶어요. 맞아요. 약. 알았어요. 동치미가 치유약이야. 동치미하고 상추랑 견과류랑. 또 이 견과류는 이 두뇌를 또 치유하거든요. 호두 같은 거 이런 거는 부활을 내가 낳은 내 자식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내가 있잖아. 어제 밥도 삶이겠잖아. 밥도 삶이겠잖아. 이름도 지어줬잖아. 맞지? 다 바뀐 거야. 건강도 찾았잖아요. 찾은 거지. 이 정도면은
진통제 안 맞고 말이야. 어디 약 안 먹고 뭐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그 정상인 거야. 안 그래? 최고야. 근데 내 저 걱정되는 거는 우리 주아 씨가 이렇게 좋아지고 너무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까 봐 그게 무서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그게 무서워. 얼마나 아는 사람 다 알아.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게 아마 그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 괴로워하는 시간이 몇 년이라 9년이라 그랬나? 9년. 그건 사랑구실 못하고 살았죠? 9년 동안? 9년은 거의 정말 진짜 숨 쉬는 것도 힘들었었고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괴로웠어. 우리부터 가죠. 아파도 아파도 제발 힘이 좀 나게 해달라. 위력증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힘 나지 않았어? 지금 막 뭐 스님 그 농사일도 할 수 있어. 그래 막 소리 지르고 싶지. 예. 네. 네. 다 한다니까 같이. 오늘 뭐 해볼까 진짜. 어? 오늘 뭐 좀 해볼까 뭐 노래라도 들어볼까요? 오늘 쑥이라도 캐야지. 아 오늘 쑥 캐러 간다. 쑥 캐가지고 쑥 바로 삼사 먹을 거야 오늘. 맛있겠다. 오늘 보건소예요. 몸무게 좀 체크하러 왔습니다. 네, 전 따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어찌 됐는지 일단 상황 보러 갑시다. 예. 출발! 체중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체중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48.9. 조금 몸. 신선생님은 지금 그 주수식으로만 했는데 예. 하루에 주수 5병 마셨죠? 예. 몇 리터 마신 거죠? 3.5리터. 몸무게 지금 몇 킬로 정도 빠졌어요? 56.5인데 오늘 해볼까요? 한 2킬로 정도 빠졌는 것 같아요. 2킬로 빠졌어. 하루에 뭐 300g 잡으면 한 7일, 오늘 8일째니까요. 한 300g, 250g에서 300g 정도 하루에. 이제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재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때 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 것 같네. 그래요? 예. 아니 영 많이 빠졌으면은 예. 견과류라도 조금 드셨으면 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 동치미하고 그것만 예. 해도 되니까. 예. 그리고 우리 주은 씨는 지금 어때요 몸무게 오늘 좋아. 상태? 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164.5 키에. 예. 44.5kg 나가겠죠? 옷값 무게 빼면? 44kg. 44kg. 인생 최저 몸무게인데,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일 생체식 하잖아요? 하면서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추이를 지켜볼 거고, 아마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한 2kg만 올랐으면 좋겠는데. 2kg? 그러면 네. 40? 46? 나는 지금 47kg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좋아요. 46에서 47kg 정도를. 나는 내 이렇게 그냥 표준 몸무게를 갖고 가고 싶거든요. 표준 몸무게로? 저는 48 표준 몸무게. 48 정도 하고 싶어요. 48? 네, 왜냐면 항상 51을 유지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50, 51 이랬었는데 43면 너무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단식할 때 43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좀 올렸거든요, 나는 몸무게가. 아니, 뭐, 기력 딸리고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체중이 너무 빠지니까 약간 조금. 아, 일단 지금 필요 없는 것들, 그 오염된 것들이 아마 지금 제거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제 눈물도 많이 흘렸잖아요. 어제? 땀도 많이 흘리고. 땀을 많이 흘렸네. 땀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운동도 많이 했잖아, 평상시보다. 그래서 살이 좀 빠졌을 거예요. 몸은 더 가볍다니까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언니 워낙에 내가 가벼워도 한 47은 되겠지 이랬거든요. 44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 몸무게 쓸데없는 몸무게를 다 빠지고 이제 치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몸무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조금 상추 조금 더 먹어야 되겠는데. 많이 드세요. 오늘 견과류도 넣는 것까지 드시고. 상추 사러 갑시다. 상추 사러 갑시다. 신선생. 예. 사주세요. 예. 사주세요. 출발. 출발. 신선생님 오늘 저기 동치미 좀 드실래요? 예, 그러든지요. 선생님 너무 여리여리하시네요.
신선생님이 여자 하면 안 돼요. 예. 여자는 우리 주아만 여자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 나는 남자 할게요. 남자. 신선생은 남자예요? 아니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무아무아 하세요? 무아무아.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에요? 예. 완전체. 우리 주아는 이름을 딱 제대로 지은 것 같아요. 예. 자기 자신을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예. 아침에 나 깜짝 놀랐다. 요가하고 있는데 와 동작 되더라고. 얼굴이 딱 봤는데 화색이 돌면서 이쁘더라고. 이물이 보통 이물이 아니에요. 신선생. 염색해주세요. 내가 염색해줄게. 약 하나 사야겠다. 약도 하나 사야지 시간에서. 예. 팔방미는 원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되게 아담하고 이쁘다. 시장도 있네. 재래시장. 사람이 말이야. 여기 사람 사는 곳이야. 재밌겠다. 사람 사는 곳이라고 여기가. 시장. 예. 네. 신선생님이랑 나랑 처음에 이렇게 프라나 한다면서 막 간식할 때 여기 왔는데 아우 짜장면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진짜. 제일 생각난 게 짜장면이었거든. 지금은 아예 안 나 생각이. 어때요? 저는 나는 게 정상이겠죠. 정상이고. 정상. 정상이죠, 기본적으로. 멋있어. 기다리세요. 견과류에다 상추 쌈. 네. 왔잖아, 봄쑥. 우리가 봄쑥을 캐시. 잡초가 아니에요? 이거 봄쑥을 캐가지고 오늘 이제 먹어야 돼. 너무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올라온다. 다듬고 있습니다. 자꾸 손을 써야지. 해왔거든요. 예. 숙도 조금 씻어가지고 예. 할 때 좀 같이 썼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치유밥상에 쓰일 쑥이에요. 방금 캔. 너무 어리다. 저희들 우리도 먹으러 갈게요. 네. 아씨. 네. 어제 우리 하루는 단식했고 하루는 생채식으로 이렇게 일식했고 네. 저녁 때 주스 마셨고 네. 당근 주스. 네. 오늘 이제 생채식 우리 지금 이틀째인데. 네. 이거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먹고 싶었어요. 먹고 싶었어? 어제 밤부터 동치미 빨리 먹고 싶다. 동치미가 먹고 네, 싶었어? 네,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 맛있어. 진짜. 그냥 정말 우리는 자연치유의 밥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약으로 생각하고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지 예.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예. 자연치유로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희들 자연치유 밥상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갠쑥. 갠쑥. 오늘 가위 골고루, 바나나, 사과, 단감, 토마토, 그 다음 배 조금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게 바로 캔 쑥, 쑥이 있습니다. 쑥을 상추랑 같이 쌈싸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쌈싸 먹는 거고 이제 식사 대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하는 동치미 한번 국물 드셔보세요. 동치미 국물 맛표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말이야 아야 맛표현도 못하게 해봐요. 스님 너무 맛있을 때는 말이 안 나와요. 맞나? 말이 안 나오는 맛이야. 맞나? 상추의 두 종류하고요. 예. 양배추하고. 뭐부터 먹고 싶어요? 저 쌈. 견과류 쌈. 견과류 쌈. 싸주실 거죠? 네. 예, 이제 이게 들깨하고 콩가루, 콩하고 이렇게 이것도 우리 부족. 이거 먹으면 나중에 제가 스스로 쌈 싸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죠? 지금은 안 되죠. 쌈 싸는 게.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쌈을 싸주지만 본인이 이제 싸먹을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쑥. 아, 쑥을 하나 넣어야지. 쑥. 그
많이 넣으면 안 돼. 갑자기 많이 넣으면 충격 받아가지고. 그거 되니까. 딱 해가지고. 딱 드셔보셔요. 쑥을 꼭 국 끓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쌈싸먹게 생으로. 이 사람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어가고 있냐? 동치미 무슨 맛이냐고요? 자연 맛이요. 그냥 맛있는 맛? 진짜 맛있다. 맛있지? 울지 마. 감정을 표현하라니까. 울어 그러면. 눈물이 안 나오는 이 감격이 어떤 그런. 울어요 그러면 차라리. 좀 먹고. 아무리 이제 입이 터지도록 해야 된대. 밥은 없어도. 먹방의 대가야. 실제로 보니까 더 맛있게 드시는 거야. 정말 맛있어. 스님 밥상 정말 맛있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다른 음식이. 아까 우리 마트 상추 잘 먹잖아요. 시장 가고. 딱히 눈에 하나도 안 들어. 들어, 눈에 들어온 말 거야. 상추, 야채. 우리는 그렇게 사야지. 동치미는 있잖아요. 여러분, 동치미는 젓가락질 하는 곳이 호사예요. 손으로 먹어야 돼요, 이거. 계속 물어보잖아, 동치미 뭘로 만들었냐고. 우리 주아가 버릇이 없어서 내가 싸주는 게 아니고요. 한쪽이 좀 멋습니다, 손을. 이 마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싸주는 거예요. 좋아하세요. 자연치유밥상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진정한 자연치유밥상이 이게 수천 번 보면 소용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있어요. 왜요? 매화꽃도 삼사 먹으려고요. 사람은 말이라 인도 같은 데 가봐. 다 손으로 먹지. 카레도 손으로 먹어. 맞지? 왜? 네, 일단 동치미 먼저 이거를 입까지만 봐. 동치미는 짜릿하면서 시원한 맛이 있어요. 국물은 시원하고 무는 이제 아삭아삭아삭하고. 지금 제가 사과 있으면 이거 특허내서 판다. 응? 특허내서 판다고. 왜? 너무 맛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팔 게 너무 많아. 특허 낼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맞아. 다 중생한테 돌려야지. 그냥 뭘 특허를 해. 누가 사업 제일 들어올까 봐. 진짜 맛있어. 엄청요. 나 홍보하고 싶다. 과일도 바나나 먹고 싶지? 그럼 손으로 먹으면 돼. 토마토도 손으로 먹으면 된다고 이렇게. 바나나 오늘 스님이 저 체중 작다고 사주셨어요. 시장에서 바나나 5,000원에 하나 샀고요. 상추 5,000원씩 샀어요. 짧았네 근데 크기가.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항암치료 하면은 1시간 2시간씩 항암치료 하잖아요. 우리는 생체식 치유하는 밥상은 어떻게 먹냐? 꼭꼭 집어서 천천히. 그래서 1시간 정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치유하면서 이렇게 먹거든요. 어제도 1시간 조금 넘게 먹었죠, 그죠? 어제 1시간 동안에 여기 있었던 거, 여기 있었던 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싸그리 끝냈습니다. 어제 이거 1시간 먹고 10시에
저녁에 주스 한 잔. 그 전에 산에 오르고. 그리고 그렇죠. 오늘 석비. 근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팠어요. 근데 이게 생태식을 했을 때 푸짐하게 먹어야만 몸에 치유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른 음식, 화식을 더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딱 끊게 만들어줘요. 배는 안 고픈데 이것도 먹고 싶은 거야. 아, 이렇게? 저녁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동심이 몇 시에 먹지? 딴 거 생각하나? 나도 솔직히 동심이 너무 맛있어. 진짜? 후기의 향이 너무 좋아요. 후향을 따로 한번 먹어봐요. 이렇게 쌈 싸서. 요구만. 요거랑 또 쌈 사서 먹어도 괜찮아요. 마트에서 팔았던 거랑 완전 달라. 요거랑 됐지. 요거랑 쌈 사서 쌈 먹어. 너무 두껍다. 좀 지나면 혼자 다 먹고 내가 2, 3일만 지나보세요. 2, 3일만 견과류 2개 쑥 1개 그 다음에 여기 들깨가루하고 콩가루 넣은 거 콩가루 이렇게 해갖고 한 거 이거 하나 쏜다. 뉴스님 정말 귀엽죠? 아빠 같지? 엄마 같지? 응. 애기 같지? 응. 사자 같지? 응. 큰 스님 같지? 어제 산에서 스님이 고라니? 소리 질렀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사람인데 고라니인 줄 알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 소리가 산을 막 울려. 스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셨잖아. 뜯어지 마라. 주변에 땅을 너무 많이 팔아서 멧돼지가. 근데 고라니가 지나가는데 말 지나가는 줄 알았다니까. 처음 봤거든요. 야생 동물을 산에서 봤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손으로 쌈 싸먹기.